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지난 3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한창 여론의 주목을 받을 때 국정원이 터뜨린 간첩 사건입니다. 오늘 직파 간첩으로 몰렸던 탈북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조작이라는 그동안의 지적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탈북자 간첩 양성소로까지 불리던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진술을 법원은 모두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간첩사건 발표 당시 검찰과 국정원이 강조한 홍 씨의 자필 반성문에 대해서도 법원은 허위 작성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세월호 참사 전날 대통령과 국정원장, 법무장관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14일에는 검찰총장과 국정원 2차장도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첩 조작 의혹이 불거진 몇 달 동안 발뺌으로 일관해오던 정부가 간첩으로 몰렸던 유우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자 이른바 릴레이 사과로 진화에 나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달 만인 오늘 법원은 국정원과 검찰이 탈북자 홍모 씨를 간첩으로 몰았던 또 다른 간첩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에서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이라 했던 탈북자 홍 씨는 오늘 무죄 판결로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판결 직후 홍 씨는 법원을 나오며 내가 간첩이 아니라는 거 알아봐 주니 눈물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다 나왔어요. 억울한 거 아이 그 억울한 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냥 말 못하지. 그럼 뭐야? 아, 판사님이랑 그래도 재판사님이랑 다 이렇게 그래도 그 내가 간첩이 아니라는 거 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게 정말. 그간의 과정들이 다 생각나가지고요. 네. 그동안에 뭐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매일 울고 다 내 이 나이 먹고 정말 울고 못 봤는데네. 그렇게 억울해서 울고 불구하며 아니야 간첩이 아니라 그렇게 내 외증들 근데도 내 그 간첩을 몰았다고 하셨다. 결국은 이게 뭐 한국 땅에 누구든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할 수 없이 인정하기는 살자고 인정하고 나온 게 내가. 홍 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우성 사건 이후 사법부가 큰 용기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우성 사건 이후에 어쨌든 사법부가 자백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을 한 첫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크게 용기를 내고 있다. 저는 그걸 느끼고 있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아 이제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만들어지는 허위 자백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 내지 용기를 받고요. 사법 절차에서 충분히 어떤 조작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역량들이 저는 성장을 했다라고 보고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유우성 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합동신문센터의 진술을 위법한 절차에 의한 진술로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에서 한 자백도 진술 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을 홍 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냈기 때문에 법원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중요 증거로 내세웠던 홍 씨의 자필 반성문에 대해서는 허위 작성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홍 씨는 지난 2월 11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국선 변호인과 10분간 면담했을 뿐 수사 단계부터 구속 기소 때까지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홍 씨가 민변의 도움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3월 27일부터였습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와 자필 진술 형식의 반성문 이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한국의 사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이 됐고 변호인의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이 됐고 중요하게도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된 상태에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특신 상태가 인정될 수 없다. 특별히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담긴 모든 서류는
증거 능력이 없고 그 이외의 증거들은 단순한 정황 증거, 간접 증거에 불과한데 이러한 간접 증거,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우성 사건의 조작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국정원과 정부가 수세에 몰렸을 때 터졌습니다. 당시 보수 언론들은 북보위부 직파간첩 사건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신문이라도 좀 갖다 달라고. 그 사돈 도우미가 가서 신문 가져다 두드러란 말입니다. 그 신문 가져다 둔 게 3월 11일자 문화일보 됐습니다. 3월 11일자 문화일보인데 그게 보니까 내 다리에 있더라고 사임이네. 그래 그거 보는 순간에 나는 내 국정원에 속았다는 생각보다도 그 순간에 머릿속에 든 거는 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네? 이 신문자료 때문에 피해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먼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국정원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떠들다 나니까 공안교도관이 공안남당 교도관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국정원에서 이 언론에도 내지 않고 언론에 내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돼서 이 신문에 났는가? 이 때문에 국정원이 유우성 사건을 덮으려고 기획한 조작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유우성 사건 증거 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